32번의 신기록을 수립했었는데 네. 그중에서 3개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기록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한국 팀수영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청룡장이. 와. 나 너무 받고 싶다. 5, 우와. 6, 7, 8. 1초 하나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앞벅지랑 이런 데가. 아 죄송한데 저 복근 좀 봐도 돼요? 복근 한 번만. 복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기만 좀. 오. 오. 예. 오. 아 복근이 굉장히 크다. 크기가 크다. 크다. 깜짝. 이관호 선수도 아주 뭐 예, 본인 지금 교체되자마자 좋은 역할 하네요. 네. 자 지금 위치적으로 이관호 선수가 클리어링 하기 쉽지 않았던 위치인데 아 좋았습니다. 네, 아, 가까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관호. 아, 중요한 상황에서 네. 잘 클리어링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경기 끝나고 네. 김남일 코치가 안정환 감독에게 뭔가 약간 좀 항의성으로 이건 취업 사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첫날부터.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부족한 그런 자리를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냥 딴청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선수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좀 줘라. 그렇죠. 진짜 필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3명이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지금 3명 이상 돼요.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 일단은 뭐 그 김남일 코치의 요청도 있었고 또 팀 사장도 있고 해서 테스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 선발 테스트. 네. 오 선수 선발 테스트 또 합니다. 가기 전에 빨리 보강해야지. 김남일 코치한테 의견을 들어서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덜란드에서 또 뛰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덜란드 네네. 가는 입장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일단 네덜란드 축구가 심축구를 좀 많이 했고요. 힘. 그리고 이제 일단 신장이 거의 뭐 182 이상 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도 이제 피지컬적으로 네. 좀 큰 선수들을 좀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조금 피지컬이 있는 선수들, 키가 큰 선수들. 이번 테스트는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아, 2주 동안?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네. 자, 지금부터 조기축구 A매치 네덜란드전을 대비한 신입 용병 테스트 후보로 와주신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모십니다. 뭐야 우리발? 오, 이건 뭐야? 뭐야? 아 이관호 선수 예. 아, 핀수영입니다. 그냥 수영 아니고 생소한데요, 정보. 핀수영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이관호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핀수영 1인자. 핀수영 국가대표 이관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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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찬 오디션을 통틀어서 정말 다 초면인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뭔가 자리를 공교롭게 뒤에도 새로운 멤버들이 해서 뒤에까지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똑같이 이상하게. 아니 왜 제가 자리가 잠깐 걱정이 안 나는 사람들. 제가 오디션 라인 같아요. 예. 예. 다음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핀수영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 야, 우리 성함이 이관호 선수. 예. 아니, 근데 우리가 핀수영을 좀 생소하거든요. 핀수영은 이제 이 오리발을 차고 착용하고 다리와 허리 힘을 이용하여 수영하는 스포츠입니다. 오리발 우리가 보통 이게 두 개를 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군요. 따로 돼 있는 경기도 있는데 예. 스탠다드는 이제 모노핀으로 하나로 돼 있는. 아 그럼 두 발을 한꺼번에 쳐서. 예. 아 이렇게 해서 발이랑 허리로만 이렇게 해서 가네. 아, 경기를 보시면은 상어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숨은 언제 쉬어요? 숨은 이제 표면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스노클을 사용하여서 이제 표면으로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자면 경기 50m 가는 경우는 핀만을 사용해서 50m를 가고
제가 이제 기록 가지고 있는 자명백 같은 경우는 탱크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용합니다. 탱크가 뭐죠? 산소 탱크? 산소 탱크. 산소통이 조그매요. 어, 어, 어. 그래서 그걸 앞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유형 100m하고 기록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표면은 10초 이상 빠르고 자명은 15초 이상. 15초 이상 빠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형 봐도 엄청 빠르잖아. 저거 쓰니까. 이제 제가 이제 32번의 신기록을 수립했었는데 네. 그중에서 3개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오. 이제 7년 동안 안 깨진 16년도 자명 100 31초 이상입니다. 자명 100m 31초 이사. 엄청 빠른 거야. 그 기록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한국 팀 수영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청룡장. 와. 나 너무 받고 싶다. 오늘도 갖고 나오셨어요? 네, 청룡장 이제 제가 가져온. 우와. 어, 나 처음 봐. 아, 나라에서 주는 훈장입니다. 청룡장. 우와. 사실은 최고의 권위상 아닙니까? 저게 제일 높은 거. 운동선수라면 다 받고 싶어.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 어떤 선수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룡장을 받으신 분은 김연아, 박세리, 장미란, 히딩크 감독, 손흥민. 리딩 레전드. 저는 18년도에 받았고요. 2018년도에. 네, 지금 맹호장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15년 뒤에 또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 15년 동안 지도자로 또 나가서 청룡장을 하나 더 받는 게 목표예요. 저렇게 받았어요, 저렇게? 근데 케이스는 없었어요, 저는. 위에 동그란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 아, 저렇게 뚜껑 없었어? 네, 개발된 거죠,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업그레이드가 됐네. 18년. 야, 여기 이때부터 업그레이드야. 1년 사이에 뚜껑을 해서 주네. 자, 이관호 선수 이제 피지컬을 확인할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네. 내가 세운 이 대단한 기록의 원천은 코어 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복근 힘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 45kg짜리 불가리안 백을 목에 올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모노핀이 항상 무겁다 보니까 수영할 때 중심을 잡아야 돼가지고 이제 항상 무게를 달고선 이제 훈련을 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요. 뭐 손발을 다 안 쓰니까 코어 힘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자, 일단은 지장 선수가 발을 잡아주고 이관호 선수가 목에 45kg 불가리안 백을 올리겠습니다. 30초. 하나도 아니고? 하나에는 몇 킬로예요? 이거 30킬로고 이거 15킬로입니다. 아, 됐습니다. 내가 더 뒤로 갈까? 저 어떻게 이러나? 10개 되려나? 자, 30초에 몇 개 하는지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관호 선수 준비됐습니까?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우와! 3, 4, 5, 6, 7, 8 1초 하나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압복지렁 이런 데가 15초 지났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숨쉬기도 힘들 것 같아. 5초. 21, 22. 오, 빨라져. 23, 21, 22, 23. 우와! 이야, 대박! 와, 힘들겠다. 24개 했어요, 정확히. 이거는 한 개도 못하지 않나? 아, 24개. 제가 45kg로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30kg인가? 그때 그걸로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못했었어요. 30kg도 어려워요. 20kg도 힘들어요. 20kg도 힘들어요? 네. 예. 그런 거는 코치가 잘합니다. 김남일 코치가 잘해요? 네. 예.
서림 좋습니다. 김남일 코치가 한번 해보겠답니다, 여러분. 와, 이거를. 오. 한번, 예, 하나라도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거 너 세 개 하면 펜사 숙제. 펜사 숙제. 오! 진짜요? 괜찮다, 괜찮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근데 안 될걸. 아, 허리 나가실 것 같아. 신상, 신상. 김자. 김남일 30kg 도전. 50개 넘었겠네. 세 개 다. 안 돼, 세 개. 못하면 네가 나 살리는 거야. 자, 30초 드릴게요. 세 개입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준비! 화이팅! 스파르탄스! What is your profession? 긴장했어, 안 했어. 지금 김남일 코치 힘들어가지고 코나 왔어, 김남일. 저거 나는 하나도 못해. 넌 하나라도 한 게 진짜 대단하다. 패블리 PC에 대한 욕망, 하나라. 아, 하네. 김남일 코치 하나 하기도 힘든 거를 이거로 24개! 대박이다. 코어 힘이 대단하네요. 아, 죄송한데 저 복근 좀 봐도 돼요? 복근 한 번만. 복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기만 좀. 우와. 오. 예. 오. 아, 복근이 굉장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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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자. 코어가 좋은 거야. 복근이 크네요. 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현우 이게 전문이잖아, 레슬링. 현우. 아, 전문이긴 한데. 아, 전문이긴 한데. 레슬링 선수는 들고, 저거 들고 다니거든요. 어. 선수촌에서 워밍업으로 시키잖아. 새벽 운동, 새벽 운동. 쉽지? 한번 도전 한번 해. 김현우! 오디션 나온 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네. 과연 이관호의 기록을 깰 것인지. 준비! 4초! 6초! 이야, 얘도 대단하다. 4초! 15초! 15초! 야. 하나! 둘! 이야. 자, 15개! 15개! 12! 5초 남았어! 5! 4! 4! 끝! 아, 힘들어. 12! 딱 반이네. 딱 반이네. 진짜 어렵구나. 현우가 이 정도로. 김현우니까 또 가능합니다. 예. 와. 야, 김현우. 아, 이관호 선수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런 능력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김 코치님? 어쨌든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용병 테스트에 오신 다섯 분이고요. 네네. 지금부터는 환복들 하시고 실전 테스트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영식! 아, 선수를 교체하네요, 벌써. 벌써 선수 교체를 해주고요. 종목 특성상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넓은 공간을 뛰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네. 아, 그렇습니다. 큰다. 아니, 90분 뛴 것 같아, 얼굴이. 잘했어. 정영식 선수 대신에 이관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제발 길게! 가자, 가자, 가자! 승자! 그렇지! 이대! 이대! 쇼! 야, 야, 야! 자, 슛! 헤이, 기준!
히어 히어 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관우군. 지금 뭐 이관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클리어링을 한번 해줬는데 본인이 또 센터백을 또 원하고자 했고 본인의 능력을 한번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데? 아, 일단 커트 하려고 나가는 건 제가. 자, 스로인 공격입니다. 아, 드로인 지금 한번 볼까요? 스로인 심재복. 재복아. 아, 심재복. 아, 길죠. 네, 네 우리 핸드볼. 자, 심재복 던져주고. 올려라! 올려! 자, 오른발로 올려줘요. 좋아요. 잘 올라. 헤딩. 자, 뒤에 잡고 슛! 아, 좋은 기회. 박준용. 네네. 아, 김기호 좋은 기회 놓쳤습니다. 중거리 슛! 중거리 슛! 못 박습니다. 이관호. 오! 아, 아깝다. 와, 아깝다. 아, 나이스. 여기서 헤딩 맞고 나왔는데 김기우. 아, 이게 수비 맞고 흘러나왔고. 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이제 이관호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높이 떴습니다. 야,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는 두 선수가 네. 슛을 날렸는데요. 네. 김기우 선수의 슛이 특히 아깝네요. 자, 류현규가 프리킥 올려주고 뒤쪽에서 헤딩! 잡고 올라갑니다!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심재복. 어, 자동 쏘았어야죠. 네. 어, 좋은데요, 심재복도. 네. 어, 심재복 선수 진짜 오랜 그 오디션 기간 동안 아,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어이구야. 야, 형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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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예. 발끝으로 걷어냈습니다. 어, 이번에 좋은데요, 이거. 좋았어요. 와,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링! 나이스. 다른 선수 좀 하는 것 같아. 이거 허벅지가 진짜 좋아. 와. 이관호 선수도 아주 뭐, 예, 본인 지금 교체되자마자 좋은 역할 하네요. 네. 자, 지금 위치적으로 이관호 선수가 클리어링 하기 쉽지 않았던 위치인데, 아,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센터백이 장군이 형은 재훈이 형 히든인데 다쳤잖아.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없잖아. 너무 딱딱 붙었는데. 형,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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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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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앞에 앞에. 그냥 가. 와 씨. 아 패스 좋았고요. 자 이준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준이. 자 어, 태클도 피해내면서 이준이. 올라가야죠. 바깥으로. 아, 아, 아. 아 이준 선수의 아주 놀라운 돌파였는데요. 네. 이준 선수는 뭐 최전방에 있을 때와 또 양측면으로 나갔을 때 또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요. 네. 네. 역시 이준이에요. 오히려 어, 이준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돌파하다 보니까 네. 동료들이 이 공격에 가세할 그런 시간도 지금 예, 벅찬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왜 안 들어가냐. 선호 이쪽, 선호 이쪽!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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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형, 요 앞에, 형, 형, 우리 요쪽, 조금 땡기.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요 많아, 요 많아, 요 왼쪽에. 미드! 왼쪽 많이 몰렸어, 왼쪽. 왼쪽 많이 몰렸어. 왼쪽 좀 와, 그래. 왼쪽. 길드라고, 길드라고. 세컨 볼 봐! 장군, 장군, 장군 거, 내 뒤에 봐. 형도 넘겨. 오, 예, 조원은 넘어집니다만. 여기 좀 해! 네, 반칙입니다. 얼굴 쪽을 향할 수 있었어요. 어, 지금도 위험한 플레이. 아, 정말 위험했어요, 지금. 조금만. 자, 좀 낮춰서 할게요. 괜찮으시죠? 예. 네. 자, 우리 템포 조절해! 템포 조절! 가자, 가자! 자, 볼 보고! 야, 여기 세 명이나 있다, 세 명이나 있다! 아니야! 죽어, 뒤로 돌려도 돼. 여기 네 명이야! 죽어, 빠져도 돼. 다시 빠져, 빠져. 빠져, 천천히, 천천히, 저기. 네, 어쩌다 벤져스. 네. 어, 그동안 경기 중에서 제일 네.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준이야, 준이야!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준이, 몸! 뛰어봐, 바텀 해봐! 먼저! 가라, 가라! 준이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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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가라, 타이! 타이! 자, 위험해요. 예, 이장군 나가섭니다.
가까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관호. 중요한 상황에서 잘 클리어링 해주고 있어요. 재현 다 풀었나? 집어넣어. 재현 바꿔주세요. 간호로. 간호로. 간호! 자, 우리도 교체합니다. 네. 아, 박재현을 투입하는군요. 이관호 선수 빼주네요. 네, 우리 이렇게 되면 이장구 박재현. 네, 두 명의 수비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이스, 허벅지. 아, 허벅지, 허벅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명에 대한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입니다. 뛰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상혁 선수 먼저. 다른 선수들 계속 살피면서 헤딩 기회를 노렸는데 네. 아깝게 뭐 헤딩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점프는 뛰어서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독님이 주신 포지션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뭐 짧든 길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아, 왜 각자 그 스포츠, 자기 종목에서의 최고인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함께 예.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해보자. 일단은 되게 벅차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른 선수들 보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코트 밟으니까 좀 설렘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맛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